아, 동방이 군자지 국이요 예지 방이라. 십실 지읍에도 충신이 있고 칠세지 아이라도 효도를 일삼으니 어찌 불량한 사람이 있으리오마는 경상 전라 충청 삼도 얼음에 놀보 형제가 사는 뒤 놀보는 형이요 흥보는 아우라. 놀보란 놈이 본디 심술이 사나운 데다가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되겠는디 어찌해야 쫓아냈고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밤낮 집안에 들어앉아 심술 공부를 하는디 꼭 이렇게 하던 것입니다. 대장군방 벌목어우고 삼살방에 이사권 고구방에다 집벌지 불붙는 니 부채질 호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경양반 채울 듣기 붙들어 해가지면 대여 쫓고 초라니 보면은 딴나 찍고 고사 보면 소구도적 의원 보면 침도적 양반 보면 관을 찍고 다 큰 그래기가 팔 수절과 부는 모함 잡고 후눈애기 발가락 발리고 똥눈 온놈 주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비상 놓고 새망건 편자 끊고 새겁 보면은 땀띠 띠고 안전뱅이는 택견 곱사동이는 돼지바 놓고 봉사는 똥 지르고 해변 부위는 배들을 차고 길가에 호박 놓고 옮기 전에다 말 달리기 비단 전에다 물총 놓고 이놈의 심사가 이래 농이 삼강을 아느냐 오륜을 아느냐 이런 무질구독한 놈이 세상 천지 어디가 있으란 말이냐. 삼강도 모르고 오륜을 몰라노니 어찌 형제 윤기인들 난리가 있겠느냐. 하루 난 비오는 날 와가리 성음을 내요. 야 흥보야, 너도 늙어가는 놈이 견말에 손 넣고 서리 맞은 구렁이 모양으로 슬슬 다니는 꼴 보기 싫고 밤낮으로 내 방 출입만 하야 자식 새끼만 돼야지 이 몰듯 편앞에 터고 날만 못 살게 군이 보기 싫어 살 수 없다. 그러니 너도 오늘부터 나가 살아봐라.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형님 한번 만용서하시오. 잔소리 말고 썩 나가거라. 나가란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을 나가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갈 곳이나 일러줘 이영동 선한 풍계 어느 곳으로 가면 살뜨러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백이 숙직 추려죽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흥보가 기가 막혀 안으로 들어가며 아이고 여보 마누라 형님이 나가라고 하니 어느 형이라 커여 보면 어느 말씀이라고 안 나왔소. 자식들을
챙겨보오. 큰 자식아 어디 갔나 둘째 놈아 이리 오너라. 이삿짐을 챙겨지고 놀부 앞에가 내려서서 형님 갑니다. 부대 안연기 개옵시오. 아이 좋다. 오냐 잘 가거라. 흥보신세 홀짝시면 울며 불벼라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는 왜 이런고. 부모님이 살아 계실 적에는 이건 내 것이 다툼 없이 평생을 고이우십 먹고 입고 쓰고 남고 쓰고 먹고도 입고 남어 세상 분별을 내가 모르더니만은 흥보놈의 신세가 일조에 일이 될 줄을 시인 덜 알겄느냐. 좋다. 여보게 마누라 어느 곳으로 갈까. 아서라 산중으로 가자. 전라도 난 지리산 흥상도로 난 태백산 산중에 가 살자 허니 맹물이 없어서 살 수 없고 좋다. 아서라 도방으로 가자. 이런 산이강경 삼포주 사법성이 도방에 가 살자 허니 비린내 지우어 살 수 없고 좋다. 아서라 서울 가서 살자. 서울 가서 사자허니 경우를 모르지 따우만 맞고 충청도가 사자허니 양반들이 쉬어서 살 수가 없으니 어느 곳으로 가면 살 듯어. 그래. 다니다가 성현동 복덕촌을 당도하야 고생이 자심할지 철 모르는 자식들은 음식 노래로 조르난 뒤 떡 달라난 놈, 밥 달라난 놈, 엿을 사달라난 놈, 갑심으로 졸 적에 흥보 큰아들이 난지며 어머니 이 자식아 너는 어째 요새 고동부살이 목소음이 나오느냐. 어머니 밤이나 낮이나 불매증으로 참아노는 서름이 있어. 네 서름이 무엇이냐 말을 해라 들어보자. 아, 나는 배고픈 것이 제일 설트라. 어머니 아버지 공론하고 나 장가 좀 들여주오. 내가 장가가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누워 생각하니 어머니 아버지 손자가 늦어갑니다. 흥보 마누라가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어따 이놈아 다? 야 이놈아 말 들어라. 내가
내가 뱉고 보면 네 양계가 여태 있으면 다 요체 중한 가장을 못 먹이고 어린 자식을 뱉기곤 느냐 못 먹이고 못 입히는 어미 간장이 다 녹는다